CM솔루션의 김명진입니다. 포터뷰 360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포터뷰 360은 뭐냐면 이제 렌더링을 조금 이제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좀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기능인데, 지금 솔리드웍스에서는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터뷰 360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비주얼라이즈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다른 컴퓨터에 이전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대신에 포터뷰 360은 그냥 이제 솔리드웍스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예, 같이 이제 애드인 돼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일단은 여기 옵션 톱니바퀴 쪽 화살표 아래를 보시게 되면 애드인이 있고요. 거기서 포터뷰 360 체크가 만약에 안 되셨다 그러면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드인을 누르셨는데 포터뷰 360이 없다 그러실 경우는 이제 버전, 솔리드웍스 버전이 스탠다드이신 경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포터뷰 360을 여기는 시작할 때마다 시작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애드인에서 지금 바로 활성화를 하셔서 시작하겠다는 의미니까 여기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줄게요. 애드인 여기도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애드인 요 탭이 있으시면 여기서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렌더링 도구를 일단 가시게 되면 요게 없으시면 오른쪽 탭 누르셔서 렌더링 도구. 자, 오른쪽 탭 누르셔서 렌더링 도구. 이렇게 해서 탭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원래 기존에 있는 기능이죠. 이제 어느 이제 솔리드웍스 버전이나 있는 기능들인데, 표현을 편집하거나 복사하거나 붙여넣거나, 그리고 화면을 편집하거나 대카를 편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이제 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기능들은 부가적으로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쪽에 이 파란색 파트가 있는데 오른쪽을 클릭해 보면 여기서도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걸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색의 이제 어떤 파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표현 편집을 통해서 이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선택한 지오메트리가 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색을 선택하면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여기서 면을 선택으로 바꾸고 제가 이면을 선택했다 그러면 면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색상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검정색으로 넣는다. 그러면 그쪽 한 부위만 검정색으로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여기서 복사 하신 다음에 면을 선택하고 여기서 붙여넣기를 입력하시면 여기서 요거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그 면, 그 다음에 요게 피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떤 블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솔리드 바디가 많을 경우 이게 바디, 파트.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적재적소하게 색상을 표현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두 면에 이 면에다가 그냥 이렇게 줘볼게요. 그냥 자동차 본네트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능들은 뭐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진 않고 뭐 화면 편집 정도. 네, 여기서 뭐 이제 그라데이 색을 넣어서 뭐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제 뒤에 배경색이 바뀐다든가 뭐 이런 거, 어떤 이제 좀 이제 빨간색 제품 같은 경우는 검정색 이제 보색을 사용해서 좀 돋보이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여기서 배경을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화면 편집 통해서, 그리고 뭐 바닥에 반사라든지, 그리고 바닥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예, 좀더 원하시는 렌더링의 퀄리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렇게 해서 바닥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프셋은 0이니까 0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통합 미리 보기 창은 무엇이냐? 자,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나중에. 자, 이제 통합 미리 보기 창을 누르시게 되면 솔리드웍스 화면 내에서 같이 포토뷰 360이 돌아갑니다. 근데 요걸 하시게 되면 좀 느려요. 지금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됐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렌더링이 돼서 저희한테 이제 화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요렇게 해서 같이 돌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하시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화면이 이제 깨지면서 멈췄을 때 이제 정확하게 이미지를 획득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마 보시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작업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나. 그러면 통합 미리 보기 창을 끄고, 자, 이제 미리 보기 창 단독으로 실행되는 거. 미리 보기 창은 단독으로 어떤 창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자, 잠시 기다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화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창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듀얼 모니터 쓰시면 좋을 거예요. 왼쪽에다 놓고, 그다음에 솔리드웍스 오른쪽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렌더링인데, 최종 렌더링은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 이제 최종 렌더링은 미리 보기 창이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창이 또 하나가 뜨긴 하는데, 옵션이 부과된 창이 하나 떠요. 그러면서 그동안 아래 만들었던 이미지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그 렌더링 같은 경우는 CPU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아마 컴퓨터 팬이 막 돌아가실 거예요. 지금 옆에서 제 컴퓨터도 막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여기서 어떤 특정한 뭐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화면에 뭐 이렇게 하면 뭐좀빛 번짐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좀 추가하실 수 있고, 뭐 요거는 뭐 선택한 이미지에 뭐 이렇게 해서 차이, 뭐 광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보면 A랑 B랑 나눠갖고 어떤 선택을 그 이미지를 이렇게 비교 분석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걸 보겠죠. 그래서 뭐 없음을 일단 해놓고요. 그다음에 통계는 그냥 말 그대로 통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지금 이미지 처리 시간이라든지 프레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미지 저장해서 획득하시려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저장 누르셔서, 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바꿀게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작업된 내용들은 이제 요거를 그냥 바로 또 이미지 저장해서 또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이걸 지우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게 그 렌더링 그 포토샵 360 안에 이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장을 안 하신다고 해도 나중에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제가 이게 윈도우 10을 써가지고 보여드리려면, 예, 따로 연결 프로그램을 잡아야 돼서 이런 식으로, 네,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영역이 있는데, 이 렌더링 영역 같은 경우는 이 화면 지금 제가 잠깐 줄이면, 원래는 지금 이 화면 전체를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서 여기 부분만 해놓고 최종 렌더링을 누르게 되면, 잠시만요. 지금 뒤에 화면이 있는데, 자, 요걸 지우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하고 최종 렌더링 눌러볼게요. 네, 가끔 이제 그 잔상이 뒤에가 남아가지고 이런데, 그러면 제가 원하는 부위만 이렇게 해서 그 렌더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나머지 공간들은 이제 검정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지 저장을 한번 해보면, 제가 요거를 2로 저장을 해볼게요. 2로 저장을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보시면 제가 요거를 잠깐 내리고 요렇게 해서, 아, 뒤에 배경이 검정색으로 나왔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잘라서 사용을 하시거나, 예,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링 영역은 요렇다. 그리고 옵션. 그래서 지금 옵션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출력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넣었던 어떤 효과라든지 뭐 이제 윤곽선을 좀더 강조하는 거라든지 뭐 이제 체크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요렇게도 하시면은 자 여기서 한번 렌더링 돌려볼까요? 자 렌더링 돌려보시면 자 윤곽선이 강조된 형태로 여기다 렌더링이 집어넣은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애매하죠? 지금 윤곽선밖에 안 나왔으니까 어떤 햇빛의 그 반사라든지 그런 게안 나오니까 그래서 편하실 대로 조절하시면은 일단은 되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게 조금 애매하게 됐네요. 카툰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렌더링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윤곽선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한번 또 렌더링 영역을 돌려볼까요? 자, 여기서 최종 렌더링. 그러면 뭔가 이제 그 만화스러우면서도 윤곽선이 부과되면서 그때 이제 실사와 같은 렌더링 뭐 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첨가된 조금 제가 보기엔 이질적이긴 한데 네, 요렇게 해서 어떤 이제 원하는 제품의 사진을 얻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옵션은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래 레터크 렌더링이라 해서 다른 컴퓨터로 보내갖고 뭐 이제 렌더링 받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잘 사용 안 하시니까 제일 좋은 건 그냥 걸어놓고 가시면 제일 좋아요. 그게 바로 여기 렌더링 예약이 있습니다. 렌더링 예약. 그래서 몇 시에 어느 정도 시작해갖고 하겠다. 그래서 예약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렌더링 횟수는 뭐냐면 그동안 렌더링을 진행해왔던 제품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걸 제가 여기서 지우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언제든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꺼내다 쓰면 되겠죠. 근데 나중에 솔리드웍스 지우시고 그러면 이것까지 날아가긴 하겠지만 지우지 않고 그냥 계속 사용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꺼내 쓰실 수 있다.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 안 드린 게 화면 조명 교정 시트인데요. 요걸 누르시게 되면 요건 뭐냐면 저희가 임의로 뭐 배경 색이라든지 어떤 조명이라든지 그런 걸다 지정을 하는데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나열을 해서.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걸 찍어서 원하는 걸 찍어서 걔로 그냥 출력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인데 지금 현재 여기인데 자, 원래 뭐 요걸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 이제 요런 식으로 되고 뭐 요런 식으로도 있는데 자, 일단 세밀함 쪽으로 해서 좀 디테일하게 하고 요런 식으로 바꿔볼까요? 자, 요걸 눌러보면 자, 물어봐요. 뭐 이렇게 해서 확인 요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화면은 이런데 이제 최종 렌더링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지금 뜨고 있네요. 네. 요렇게 해서 제가 선택한 거. 네, 배경 검정색으로 됐고, 뭐, 요런 조명들, 화면 조명들 변경된 거를 이제 포토뷰 360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시면은 또이 기본 이미지 처리랑 고급 이미지 처리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기서 좀 조절을 하시면, 이제 어떤 모델의 색상은 바뀌는 건 아니고, 그 화면을 조정을 해서, 제품의 색상도 조금 변경을 하면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많이 바뀌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 기능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위치에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밖에는 조금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이구. 뭐, 한 번씩 조절해 볼까요? 조절해 보면, 막, 바뀌는 게 보이시죠? 요거는, 그러면은, 0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우, 너무 박네요. 뭐, 요런 식으로. 이것도 너무 박네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만지시면, 네. 요거는, 30도?
여기서 요것도 바뀌는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미지만 따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옵션들이 이미지 처리에 기본 이미지 처리가 있고 고급 이미지 처리가 있다. 요것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만 관장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매니저가 끝에 있는데요. 여기서, 자, 화면 편집에 들어가서 제가 색을 했는데 일단 없음으로 바꾸게 되면 일단 사라졌어요. 여기서 화면 편집. 여기서 뭐 배경을 이미지 사용해서 추가를 하셔갖고 어떤 이미지를 넣는다. 그러면 제 이미지가 있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자, 사진에서 좀 쓸만한 이미지가 지금 보이진 않네요.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지는 건너뛰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미지 말고 만약에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라데이션을 넣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뭐 바닥 반사, 바닥 그림자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넣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위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반사되는 위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급에 가셔가지고 뭐 이제 바닥 크기 자동 조절 해가지고, 이게 원래 환경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공장 환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화면을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게 되면, 자, 미리 보기 창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미리 보기 창이 있어야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미리 보기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이제 화면이 좀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쓰시는 게 지금 바닥 크기 자동 조정해서 쓰시는 게 거의 좀 편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솔리드웍스 뒤에 화면이 돌아가죠. 그래서 환경 회전이라든지, 환경 회전을 하게 되면 조명을 빛을 받는 그 위치도 좀 틀려져요. 그래서 이그 조명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이렇게 해서 환경 회전을 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포토뷰 360 조명이 있어요. 여기서 뭐 회전은 그대로 아까 전에 동일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밝기라든가, 지금 조금 제가 모델을 확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화면을, 자, 이렇게 하면 배경 밝기 있잖아요. 지금 배경이 그냥 너무 밝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1로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렌더링 밝기, 이건 모델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올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근데 좀 모델을 조금 줄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0.5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면 반사율은, 반사를 많이 해보게 해볼까요? 이거를 100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원래 화면 반사율이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원하시는 그런 퀄리티까지는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이미지를 추출하시면 되겠죠. 추출하시면. 그래서 지금 이쪽 디스플레이 매니저에, 네, 화면, 조명, 카메라 보기에 뭐 화면을 조정한다든가 조명을 조정한다든가, 그래서 원하시는 제품의 사진을 얻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많이 가셔야 될 부분이 이 포토뷰 360 조명, 그 다음에 뭐 이제 화면,
그리고 여기 옵션에 들어가서 이제 출력할 이미지의 크기, 그리고 여기 저장 형식, 그다음에 뭐 렌더링 품질도 있어요. 뭐 최대, 보통, 중상,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렌더링 품질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감마 조절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해서 바로 안 드러나는 거는 렌더링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미리 출력하기 전에 최종 렌더링 누르기 전에 미리 보기 창으로 항상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프로세싱 바가 또 움직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감마를 넣었더니 지금 배경이 조금 더 하얘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최종 렌더링, 예, 한번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옵션이 어디 있나. 그래서 최종 렌더링에 최종 렌더링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뒤에 최종 렌더링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뭐 고급 이미지 처리도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조절하면서 이제 원하시는 어떤 이미지의 품질을 얻으시면 될것 같고요. 색상을 조절하는 거예요. 저희 그 조절하는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조절하고, 네, 뭐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좀 줘가지고, 요거를 50% 줘볼게요. 그럼 뭔가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제 반짝이면서 갑자기 착 이렇게 되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조금 그런 기능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미지를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누르면 다른 이미지를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A와 B, 네, 두개 이미지를 비교하는 거죠. 같이 놓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뽑은 거에 대한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컨트롤 누르고 두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옵션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비교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들이 있으니까 한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포토뷰 360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것저것 알려드리면서 조금 오래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일단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퀄리티를 얻기 위해서 많이 일단은 조절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옵션 위치만 좀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쓰시면서 어려우신 경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